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%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.6으로 집계됐습니다. 약 1년 9개월간 6.6%가 상승한 셈입니다.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.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.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.5%에 이어 지난해 5.1%로 집계돼 2년간 7.7%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